7장입니다. 제발 도위지청이의 형제야로다. 노는 주공지후요, 위는 강숙지후님. 본 형제지국이 시시에 쇠란하야 정역상사고로 공자의 탄지라. 말씀 참 짤막하면서도 그 당시를 전국을 찌른 말씀이에요. 제왈 노위지청이 형제야로다. 어쩌면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하는 꼬라지가, 속된 말로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형제처럼 닮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노는 주공지후요, 노나라는 주공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위나라는 강숙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강숙은, 즉 문왕의 아들 중에 주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공의 동생이 강숙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되지요? 그것처럼 원래 출발도 노나라와 위나라는 형제들로서 이렇게 봉해졌던 제후국이었었는데, 정치하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형제처럼 잘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 형제지국이 본래 형제의 나라였었는데, 시시에, 이 당시에 쇠란하여 쇠퇴하고 혼란해서 그 정치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서로 흡사하기 때문에 공자께서 탄식을 하신 거다. 그 밑에 잔주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소씨왈 시세에, 소씨가 말하기를 이 시세는 요그 해는 노나라 애공 7년이고 위나라 출공 5년입니다. 근데 위지정은, 위나라의 정치는 푸우불부하고, 조부에서 배우셨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풀자하며 자식은 자식답지 못했으며, 위나라는 그랬고요. 그 출공첩 그 얘기였죠. 예. 노지정은, 노나라의 정은 군불군하고 신불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만시들이 뺏고 그래가지고 계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해서 졸지에 애공이 손우 주의 사우 워라고. 네, 마침내 애공은 주의 작은 나라였어요. 주라는 나라가 주한테 나라를 양보하면서 사월 월나라한테 죽음을 당했고, 출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공은 분송이 역사우 월하니, 이 송나라로 도망갔다가 또한 월나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기 불상 원이 여차라. 그 서로 멀지 않은 거지, 이와 같더라. 이거 좀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두 임금이 쫓겨가다 죽은 것도 같은 나라에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이 탄식을 하신 말로 어쩌면 그렇게도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가 형제 같다냐,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다냐, 그런 뜻의 말씀이죠.